내 영상에 광고가 많은 이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돈 미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를 다른 유튜버한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할 시 100% 벤 먹습니다. 알았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은 유튜버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자기는 돈 때문에 유튜브 하고 싶지 않다. 돈 때문에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 얘기 정말 멋진 얘기예요. 좋은 신념인데 저도 그런 신념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걸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5년에서 6년 정도부터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계속 올려왔었어요. 근데 저도 정말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유튜브라는 거나 영상 만드는 거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돈에 구애받으면은 내 유튜브 생활은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안 좋은 길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어거지로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한 번에 없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오히려 돈을 못 벌고 1년 정도 열정페이 하듯이 하니까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물론 이 일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 거고 행복한 일인 거 맞아요. 근데 돈이 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열정을 깎아먹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누구보다 열정이 정말 높았던 사람인데 돈 못 벌고 하니까 열정은 싹 사라져. 아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신경을 안 쓰고 명예만 신경 쓰는 사람은 이런 현타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조회수 10만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이거를 통해서 20-30을 더 벌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유튜브의 영상 재미가 1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조회수를 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개고생을 해보고 느낀 점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순간 바로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왜 돈을 추구하게 됐냐면은 이 일을 정말 그 누구보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평생 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되는 게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고 싶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거예요. 물론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자기의 뭐 돈과 명예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한다. 정말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게임만 하면서 살면은 굉장히 좋지 않느냐, 어차피 행복한 삶인데 왜 그러느냐 하시는데 맞는 말인데 이게 게임만 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만 버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퀘스트 없는 게임 계속하는 느낌이에요. 레벨 안 올라가는데 레이플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무 의미도 없고 점점 성취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진지한 시리즈 처음 할 때 여러분들 솔직히 인정할게요. 진지한 시리즈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해서 했던 것들이 맞아요. 실제로도 그때는 절대 영상 10분으로도 안 만들었고 광고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절대 신경 쓰지 않았고 저도 그런 말 했었어요. 돈을 구애받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저를 정말 좋아하면서도 증오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마인드 때문에 못 본 게 정말 많았고 그 마인드 때문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접을 뻔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유튜브 영상 맨날 이렇게 올리면은 막 재미없지 않느냐, 제가 막 접고 싶지 않느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돈이 없었으면은 접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에 한 달에 200 벌고 300 벌고 했으면은 절대로 지금처럼 안 올릴 거야. 여러분들 저 돈 미세 맞아요. 물론 그만큼 영상을 사랑해요. 근데 그게 돈이랑 영상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 영상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돈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별로 안 벌고 싶다고 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유튜브가 너무 즐거워 행복해. 저는 물론 제가 이제 맨날 해주는 조언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명예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명예가 떨어지고 나면은 정말 한 번에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저랑 상담을 많이 했던 유튜버가 있는데 내가 유튜브를 막 자기가 돈 100, 200 못 벌어도 지금 이 하는 일이 옛날에 비해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이렇게 하겠대. 자기는 돈을 절대 구애받지 않을 거래. 실제로 그때 조회수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풀에 지칠 수 있다. 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되 조금 양산을 하고 조회수보다는 광고를 많이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가면은 분명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아 그렇게 하면은 자기 영상이 없어질 거래. 나는 근데 솔직히 알고 있거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냥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모르니까. 실제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너 말이 맞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그분들이 그 누구보다 정말 영상을 사랑하고 하는 게 보였거든. 근데 어느 순간 막 지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상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어느 순간 어떤 컨텐츠를 하던 간에 조회수의 끝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가 있어. 근데 그 한계를 맛보고 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지쳐요. 진짜로.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해.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이 돈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게 유지만 돼도 그걸로 충분히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 때문에 초심 잃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싫대 시청자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초심은 잃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많이 봤어. 초심을 잃지 않아가지고 도태된 사람들을. 사람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되 바뀌어야 돼요. 난 그래가지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 존나 많거든요. 솔직히 인정할게요. 지금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무조건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왜냐면은 전 그게 없으면은 이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은 됐다 이런 거 하시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감을 얻고 그런 거 있어야지 그 일들을 존나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 미세가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랭크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 너희들 아무 보상도 없잖아. 롤 그런 거 계속 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어. 승리가 없는 느낌이에요. 돈이 없다라는 거는. 전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돈 미세를 할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 미세가 되세요.